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의 발생과 통지. 쉬운 말로 사고첩보죠, 첩보. 예, 사고첩보. 첩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조문은 제12조래요. 자, 여러분들은 약관제 12조를 가고 계십니다. 자, 쉬운 말로는 뭐예요? 첩보. 첩보. 사고 접수? 네, 그걸 얘기하는데요. 사고 접수가 단순히 이거 하나만 있는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공제조합에다가 접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접수 않고 그냥 피해자 하주하고 직접 조합원이 해결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접수하지 않고 있는데 조합원은 집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적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2조 내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일단 알려주라 하는 건데요. 세 가지입니다. 사고 접수를 해주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사고 접수.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1번은 사고 접수. 사고 발생 통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해 배상 청구 통지 의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피해자가 화주가 운송인 정말 조합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이게 화주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제3자는 화주죠.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말이죠. 공제조합에 알려라. 그래야 우리가 처리해 준다. 그런 뜻이죠. 혹시 안 알려 가지고 늘어난 손해는 면책이 됩니다. 어떻게 늘어난 손해가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때도 알려주라. 그런 얘기죠. 세 가지예요. 통지 의무가.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손해 배상 청구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소송 통지 의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세 가지를 알려주라. 이게 바로, 통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통지 의무에서 세 가지 의무를 줘줬고, 여기 두 번째는 만약에 게을리해서 증가된 손해, 증가된 손해는 안 해주겠다. 늘어난 손해 면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때 통지했더라면 줄일 수 있었던 손해. 물론 그 계산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다툼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그렇게 줄이느냐? 이렇게 싸우겠죠. 하여튼 그것은 안 해주겠다. 하는 거고요. 보상해드리지 아니하며 하거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게을리한 때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다안 해준다. 소송 비용까지도 못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게을리한 때는 못 해주겠다. 근데 실제 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한참 뒤에 알려준 경우에 웬만하면 다또그 보험사고 뭐 보면 다 해주고 있죠. 이것은 열심히 통제하라고 말은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해주고 있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에 주 내용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통지, 소송 통지 의무가 있다. 통지 방법은 뭘로 하느냐에 보게 되면은 서면으로 해라 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그 접수할 때 서면으로 오나요? 전부 다 전화로 오잖아요. 근데 이거 구태여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문구를 지금까지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너무 늦죠?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다 와가지고 직접 진짜, 와서 전부 이렇게 적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전화로 다 되고, 카톡, 뭐 문자 다 되는데, 이게 서면은 좀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뭐, 이것도 강조라고 봐요. 실무적으로 서면으로 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통지사항은 이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의무 위반의 효과, 늘어나는 손 면책일 뿐만 아니라, 소송 통지를 않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이고 뭐고 다안 주겠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겁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 의무자는 누구냐? 당연히 계약자 조합원이겠죠.